원은 뭐냐면 어떤 것 중에 하나. 예를 들면 문구점에 갔어. I want some umbrellas. Give me one. 그러면 umbrella 중에 하나만 줘도 돼요. 그런데 I need some umbrellas and give me it. 그러면 it은 그거 달라는 거예요. 손가락 가리킨 그거. 알겠죠? 특정하게 가리킨 걸 정관사라고 하기도 하지만 it은 대명사고 원은 부정대명사인 겁니다. 알겠죠? 자, 첫 번째 원은 첫 번째 하나이란 뜻이고 그두 번째 어떤 것 중에 하나란 뜻도 돼요. 세 번째는 또 뭐가 있냐면 레벨 2에서 나오는 건 원은 앞에 나온 명사를 가리킬 때 원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문맥에서 명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명사를 가리킬 때 그거를 원이라고 가리키기도 해요. 아니면 원스라고 가리키려고 하든지. 예문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네. 자, 그럼 1316 레벨 2의 예문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각자 한번 보기로 합시다. 알겠죠? 지금 바로 읽어보는 거예요. 멈추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올에 대해서 해볼게요. 자, 올은 ALL로 시작한 올이지요? 여기 칠판에 없어서 아쉽네요. 자, 올은 모든 애 뜻이 있지만 여기서 포인트는 단수 취급할 건지 복수 취급할 건지. 뭐지? 단수가 뭐지? 단수는 하나 취급한다는 거고요. 비동사를 따지면 is를 가져온다는 거고, 올은 복수 취급한다면 이건 are을 가져온 거예요. 예를 들면 모든 사람은 행복해. 그러면 all people일까? all person일까? 그렇지, all people이지. 우린 이미 알고 있었죠. 이걸 문법적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당연하잖아. 말을 그렇게 하잖아. all people이라고 하지. 누가 all person이라고 해? 문법 생각해가면서. 그쵸? 자, 그래서 all people인데 사실은 왜 그러냐면 all은 사람을 가리킬 때는 복수 취급. all people are happy. 이렇게. 사람을 가리킬 때는 복수 취급. 하지만 사물을 가리킬 때는 단수 취급. all is nothing. 모든 게 아무것도 아니야. 할때 all is nothing. 아하, all은 사람을 가리킬 때는 복수. 사물을 가리킬 때는 단수. 이거 봐, 이렇게 외우고 있으면 힘들어요. 예문을 생각해봐. All people are happy. 복수 취급. All people. 당연하지. All is simple. All is difficult. 사물을 가리킬 때는 단수 취급. 예문으로 확인합시다. 오케이? 자, 그리고 두 번째. 올은 아까 첫 번째는 사람일 때는 복수. 사물일 때는 단수한다고 했잖아요. 두 번째는 all, of 다음에 명사가 올 건데 of 다음에 명사가 중요해. all of 다음에 명사가 단수 취급이면 동사도 is, 비동사면 all, of 다음에 복수 명사가 오면 동사도 복수 취급합니다. 문제를 풀면서 정확하게 확인해 봅시다. all 주의하세요. 자, 그리고 each에 대해서 나와요. each는 각각의라는 뜻이잖아. e, a, c, h, each. each는 각각이라 주신가 당연히 단수 취급하겠어요? 복수 취급하겠어요? 그렇지, 단수 취급하지. each person is good. each person is good. each는 단수 취급한단 말이야. 그치? 자, 그리고 both 해볼까? both. both. both는 뭐겠어? 양쪽 둘 다의 뜻이기 때문에 both는 복수 취급합니다. 이해됐나요? 네. 이게 지금 부정대명사 우리가 보는 1316 레벨 2 부정대명사 파트 유닛 1입니다. 이 동영상을 다시 보고 문제를 풀어본 다음에 희한하다. 좀 헷갈린다면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유닛 2에서 만납시다. 안녕.